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픽 기능을 이용한 트랜스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네 가지 형태의 쉐입을 제가 미리 구현해 놓았습니다. 앞선 시간에 사용하였던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쉐입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한 이후에 활성화된 트랜스폼에서 직접 얼마만큼 이동시킬 거에 대한 벡터 값을 넣어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픽을 이용하여 다양한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픽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동시키고자 하는 포인트를 찍어줘야 됩니다. 브릭의 아래쪽에 있는 면의 중점, 그리고 스피어의 위쪽 면을 선택한 이후에 브릭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T 이렇게 해서 보시면 브릭이 포인트 1번에서 포인트 2번으로 좌표값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카피를 누르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브릭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어입니다. 스피어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한 이후에 스피어를 더블 클릭해 선택하겠습니다. 카피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아래쪽에 있는 P1번과 P2번을 기준으로 된 벡터를 기준으로 스케일이 형성되게 됩니다. 겹치는 부분에 대한 에러 문자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테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픽 기능을 사용해서 기준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선택한 이후에 로테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좌표축이 자체가 이 점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러면 로테이트 회전축이 이 점을 좌표로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러입니다. 미러 기능 또한 역시 임의의 좌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의 중점을 잡고 이번에는 앞서 선택된 구 하나를 잡아서 미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서 보시면 이번에는 정해진 좌표 점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미러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Y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잡아놓은 포인트 한 점을 기준으로 Y축 대칭으로 미러가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저와 함께 픽 기능을 이용한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픽 기능을 이용하여 트랜스폼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